거기 방한칸 이렇게 얻어서 저 여섯 식구가 칼잠 자던 네, 그런 곳이죠. 아유, 동네 잔치 나고 난리 났었어요. 탤런트 된 의가빈의 집이 고친다고. 아버지, 좋아요? 좋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장군님. 네. 누구신지 소식 들으셨어요? 예, 정말 특별한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사극이면 사극, 네. 멜로면 멜로. 정말 팔방미남으로 불리는 우리 탤런트 정의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정의갑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네. 작년에 촬영했던 영화랑 드라마가 올 가을에 개봉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황정민 배우님 그리고 염정아 배우님이랑 같이 한 영화 크로스라는 와, 유명한. 블록버스터가 예. 아마 올 하반기에 거기서 역할 뭐 맡으셨어요? 그거는 뭐 스포일러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9월 27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있죠. 거기서 지창욱 배우랑 같이 하는 최악의 악이라는 나쁜 놈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조금 나쁜 놈 이렇게 좀 악역이군요. 앞으로 또 영화관에서 좀뵐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렇죠. 여기도 유튜브잖아요. 부동산 TV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미술을 좀 많이 좋아해요.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리는 거는 전혀 못 하거든요.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거에서 많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더 알고 싶고 좋은 작품들, 좋은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미술 궁금하신 분들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 오셔서 네, 구독자 수좀 늘려주세요. 저는 구독자 얘기를 안 했더니 너무 안 눌러. 안 늘어가, 안 늘어가. 한 번씩 눌러주세요, 들어오셔서. 근데 연기자 생활하신 지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벌써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유, 이제 뭐한 3년 된것 같아요. 근데 왠지 지금도 연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리얼하다. 생활이 연기신 것 같아요. 생동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너 연기하는 거 아니야? 너 연기하는 거지. 그래서, 난 진심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물론, 연기 자체는 저는 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연기다. 네. 연기가 삶이고 삶이 연기죠. 와, 혼연일체.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려고, 그 순간은 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전라남도 저기 먼그 광양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광양 제철소 있는 예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전라북도 분이신데 장가를 그 전라남도 엄마한테 오신 거죠. 어머니 고향인데 거기서 저희는 낳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광양만도 기억나고 예그 들판도 기억나고. 아무튼 재밌게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르겠어요.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 아버지 하시던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이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에 살 때는 집도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집을 다 팔고 정리해서 서울에 딱 왔는데 정말 그 달동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달동네 정말 정말 방한 칸. 어디였어요, 지역이? 성북동이라고요. 성북동. 성북동은 우리나라에서 그 회장님 댁으로 제일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사는 곳에 이렇게 되면 네, 성북동입니다. 이게 전화 받으면서 대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맞은편 동네 달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방한칸 이렇게 얻어서 저희 여섯 식구가 예, 칼잠 자던 예, 그런 곳이죠.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엄마 아버지 이렇게 탁탁탁 나눠서 그방 하나 쓰다가 조금 이제 자식들이 커가니까 방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한번 예 그때가 초등학교 누나가 뭐 2학년 제가 1학년 여동생이 뭐 6살 뭐 이렇게 막내가 1살인가 2살인가 그때 왔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덩치들이 커가니까 이제 방 하나 갖고는 안 돼서 그 주인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전체 방이 이제 한 네 개 정도 있었어요. 네. 거기서 방 하나를 더 얻었어요. 예, 방 하나를, 그 앞에 방 하나를 더 얻어서 그 부엌에다가 그 위쪽을 이제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락을 만들어서. 와. 다락 알아요, 다락? 알죠, 알죠. 다락방. 드론을 봤죠. 그렇죠. 굉장히 노래 좀 뭐 이렇게 구수한 느낌이죠? 절대 안 구수해요. 근데 잠깐만요, 의감님. 네. 우리 지방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정리해서 오셔서 저는 성북동에 집을 사셨다는 말씀인 줄 알았어. 아. 근데 단칸방 3를 얻으신 거네요? 거기서 제가 의아하고 궁금하고 네. 했던 것은 시골에 살 때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다 파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계신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작은할아버지죠. 아버지한테 네. 작은아버지. 돈을 보냈는데 막상 다 준비했다 그랬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방이 이렇게 작아서. 단칸방. 예. 네. 그 주인 할머니가. 어머나. 아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희들이야 그냥 형제들이 어려서 그냥 우당탕탕 우당탕탕 다니니까 주인집 있어도 좀 신경 안 쓰는데. 네.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거기서 하셨어요. 아이고. 집 없는 서름을 거기서 다 당하셨어요. 예. 그 할머니께서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꼬장꼬장하다 아. 그러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 뭐 우리 집 그냥 전체를 다 청소하시고 네. 매일 눈치 보이니까 아, 애들이 막 우당탕탕 하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방 빼라 그럴까봐 그래서 그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 집에서 오래 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제가 좀 커가니까 그 다락에서 제가 자고 근데 다락이 그 옆집 화장실 바로 옆이야. 어머 냄새가 화장실 바로 옆이야. 어떻게 그 우리 윗집에 화장실이랑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뭔가 두두두 소리가 나요. 오줌 떨어진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아 정말요? 네. 냄새 여름에 냄새, 막 미칩니다. 소리.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내 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좋았어요. 다락이라는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어서 좋았어요. 거기다가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그 락 그룹들 그리고 막 여배우들 사진 이렇게 천장에 붙여가지고 보면서 실베스타 스텔론 사진 붙여놓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람보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주인 할머니 돌아가시고 주인집 할머니 아들분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을 이제 뭐 판다 어쩐다 이사간다 그런 와중에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 집을? 잘 생각하셨네요. 네,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결국은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살다가 집을 사시는 게. 예, 그렇죠. 방 하나 있다가 좋았어요. 거기서 여섯 명이 살다가 방 하나를 더 얻어서 그 위에 다락을 만들어서 각자 살다가 주인집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드디어. 예, 그 집을 사게 됐는데 사실 그때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열심히 그냥 삶을 사셨어서 저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이 없으셨나 봐요. 네. 근데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돈을 모아놓으신 게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제 근처에 저희 사촌 형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촌 큰 형님이시죠. 사촌이 아니고 직접 큰 형님이 계시는데 집을 사셨어요. 그 형님이 집을 사셔가지고 그러면은 너희가 계속 살아라. 계속 살아라. 아버님 집이 아니었죠. 아, 사촌 형님. 사촌 형님 집이에요, 정확하게. 그때 치고 있었어요. 결국은 사촌 형님의 명의가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집에 전세를 살게 된 거죠. 근데 사촌 형님 집이니까 훨씬 마음은 편안했죠. 그래서 이제 방 네 개를 저희가 다 써요, 이제. 그 집을. 방 네 개를 다 씁니다, 이제. 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각자의 방을 이제 살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소원이 뜨거운 물 나오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저희 엄마 소원이었어요. 예, 예. 화장실 맨날 가스에다가 물 데펴가지고 뭐 목욕하시고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절은 근데 좀 다 그랬어.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막 골로 있어요. 골로 골로 알죠? 골로 떼고 나 갑자기 순간 냄새 나는 거 뭐예요? 아, 골로가 뭐예요? 골로가 뭐예요? 여러분들, 골로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MZ 세대 여러분들. 골로. 골로가 뭐예요? 골로가 번호 있죠, 번호.
우리 등산 그 캠핑 가면은 그쵸, 5만 원 번호 가지고 치키치키치키 네. 해가지고 번호 푹 불펴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네. 좀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등유를 넣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스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밥해서 거기서 이제 불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면 지금처럼 가스레인지 이렇게 키면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연탄을 쓰거나 예, 연탄을. 근데 여름에는 연탄 잘 안 쓰니까요. 골로는 근데 부엌에 넣고 음식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것도 쫙 밑에 까가지고 가가지고 몇 킬로 떨어져가지고 골로 사와가 저기 예, 기름 사와가지고 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집을 살다가 네. 이제 어머니가 따뜻한 이제 기름 보일러 집에 살고 싶은 게 어머니의 이제 큰 어떤 소원이셨어요. 그쵸.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그래 엄마 소원 좀 이루어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사를 가자라고 네. 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사촌 형님이 야 뭐 이사 갈 필요 뭐 있냐? 네. 그냥 그거 너 살아 네가 너희들이 그냥 샀으면 좋겠다. 싸게 주신다고? 뭐 싸게 주셨죠. 싸게 주셨어요. 네, 싸게 네.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주인이 되셨나요? 샀죠. 어머님 소원은 이제 이루어졌지. 예, 그래서 아니 소원은 아니고 일단은 그 집 그대로니까 뜨거운 물은 안 나오잖아요. 네. 뜨거운 물은 안 나오니까 근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집을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2002년 월드컵 기간이었거든요. 월드컵 기간 때 월드컵 기간 때. 아유, 동네 잔치나고 난리 났었어요. 탤런트 된 의가빈의 집이 고친다고 맨날 그냥 지붕, 태풍 불면 지붕 무단탈탈 하더니 날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 아버지랑 가서 그냥 그 끄집어가지고 다시 그냥 열기설기 해가지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예,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들썩들썩 하다가 바람 불면 툭 날라가잖아. 예, 그래서 떨어지면 그 갖고 와서 다시 그냥 엮어가지고 다시 그랬었는데 그래서 비세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 고쳐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부시고 동네 아저씨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때 한참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광화문 나가서 막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러다가 막 응원하다가 집에 딱 오면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날아가고요? 아니요. 집 고치는 중이니까 벽을 쌓아서 벽을 한참 이제 예, 조적이라 그러는데 벽돌을 쌓아놓고 예. 지붕이 없는 거예요. 예, 벽을 먼저 쌓은 다음에 지붕 올리니까. 직접 짓다 보니까 한땀 한땀. 제가 직접 지었어요. 와, 물론 동네 분들하고. 네, 동네 분들하고 아저씨들한테 제가 대박.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그랬죠. 지금 하자가 말도 못해요. 하자가. 아이고. 아, 그래도 가능하구나, 근데. 아, 뭐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방 여기 만들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네. 이제 그 기술자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담 밑에서 담만 있는데 지붕도 없는 그 6월 하늘 아래서 네. 스티로폼 이렇게 두 장 깔고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탁 누워서 다른 형제랑 이제 어머니는 뭐 친척 집에 이제 가서 며칠 이제 기거하신데 집 고치는 동안 저희 아버지랑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예, 그 6월의 하늘을 보면서 네. 한참 덥지만은 밤엔 좀 선선하잖아요. 아버지 좋아요? 좋지. 내 집인데. 추억이다. 그림이 막 떠올라. 지금 약간 눈물이 맺히신 것 같아요. 아버님 생각나서. 아유, 정말. 예. 아유, 그래서 네. 예, 아버지랑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예. 탁 지어서 네. 지붕도 절대 지붕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지붕으로 진짜 이거 상량식이라 그러는데 상량식 예, 지붕 올리는 걸 상량식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전문용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벽 다 쌓은 다음에 지붕 올리기 전에 예. 이제 그 기둥을 이제 세워가지고 뭐 제사 비슷하게 좀 그런 어떤 기원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상량식이라 예. 그러는데. 아무튼 정말로 지붕은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거 넘어가지 않게 태풍 불어도 해. 안 날아가게. 지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에는 견딜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단 다 지은 다음에 정말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는 걸. 아주 그냥 뭐 한여름에도 34도 뭐 이래도 그냥 뜨거운 물 그냥 돈 들어가지고 그냥 한 맺혔어 그냥 목 가시고 그냥 영하 15도인데도 그냥 어머니가 열이 많으셔가지고 창문 다 열어놓고 또 보일러 넣고 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목 가시고 참 보기 좋았어요 저도 정말. 좋았고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집만 있어요 두 분은 떠나셨어요. 네, 두 분 떠나시고 네. 그 집은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사람이
집을 이제 안 살면은 네. 집은 금방 그렇죠. 예, 슬럼화가 네. 되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아파트도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폐허가 되거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가끔 이제 저희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희 누나랑 매형이랑 싸우면은 부부싸움 한 다음에 매형이 글로 좀 피신한다는 그런 예 그런 네.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있던데 맞나? 그렇죠 그렇죠 세컨하우스로 매형이 그 집으로 좀 피신한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형 좀 도와주세요.